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는 이은경 전도사입니다. 감동기도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누실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을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4월 26일 감동기도에 하나님이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에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호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존자, 전능자, 야훼, 하나님, 그 외에도 피난처, 요새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원수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기시며 모든 공격에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어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절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십니다. 앞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통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원수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에서 건지십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 것과 같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구원하시며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온갖 환난과 질병으로 인한 고난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자연재해와 적들의 심리적인 압박과 물리적인 공격에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도 하나님은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 되시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병이 우리를 위협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해서 오는 원수들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응징하실 것이며 그들이 벌 받는 동안 우리를 위해 잔치상도 차려주신다고 시편 23편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공경에 빠진 성도들이 피했던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덮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올려놓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은 상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예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이 오히려 짓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짓밟을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보호를 구하며 기도한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복으로 주실 것으로 다섯 가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기 백성들과 온갖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시어 그들을 높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환난당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환난을 겪거나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을 만족해 하십니다. 앞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만족시켜 주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자상하고 세세하여 주의 백성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며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서 눈을 들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앙과 고난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필요한 경우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의 길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격하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